뽀로로! 어? 크롱, 뭐 하는 거야? 크롱? 어? 크롱이 블록성을 그리고 있군요. 크롱, 이거 가지고 놀래. 크롱, 어? 크롱, 크롱. 뭐, 싫으면 말고. 아하! 크롱! 알았어. 어? 아, 뽀로로, 크롱, 싸우지 마.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뽀롱뽀롱. 뭐야야? 어? 크랑크랑. 뭐? 너도 해보고 싶다고? 크랑크랑. 이, 안 돼. 고장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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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크롱, 뭐 하는 거야? 크랑 크롱이 블록성을 그리고 있군요. 크롱, 이거 가지고 놀래. 크롱, 어? 크롱, 크롱. 뭐, 싫으면 말고. 아하!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알았어! 크롱?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오! 미안해, 크롱. 크롱!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으이구, 또 싸우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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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야야! 실수란 말이야! 그만 싸우고 우리 루피네 집에 가자.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잖아. 어? 과자? 자, 맛있는 과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루피야. 맛있다. 크롱. 다 먹었네. 크롱. 크롱. 맛있다. 미안. 남긴 건 줄 알았지. 빨리야. 크롱! 크롱이 화가 많이 났나 봐. 맞아, 맞아. 응, 나라도 화났을 것 같아. 그런가? 뽀로로는 크롱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롱! 화장실에 있나? 크롱! 아직도 화났나 보네. 크롱! 이렇게 하면 크롱 화가 풀리겠지? 크롱, 재밌지? 아깐 내가 미안. 재미없었어? 크롱, 어디 가는 거야? 크롱, 보비, 크롱. 보비네 집에 가서 잔다고? 크롱, 크롱. 미안해, 크롱. 놀래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과까지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크롱은 뽀로로에게 화가 나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크롱, 크롱.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크롱, 아직도 뽀로로한테 화난 거야? 크롱. 크롱, 그러지 말고 뽀로로랑 화해하는 게 어때? 그래. 크롱, 크롱.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그래도 내일은 뽀로로랑 화해해야 돼. 크롱, 크롱, 크롱.
계속 여기서 산다고? 크랑!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늦잠 잤네. 아직도 자, 크롱? 보빈의 집에서 잔다고 했지. 크롱은 뭐라고 있을까? 흥! 알 게 뭐야! 뽀로로! 크롱! 안녕, 뽀로로. 안녕. 자, 과자 가져왔어. 근데 크롱은 어디 갔어? 정말? 안 보이네. 어제 장난 좀 쳤다고 포비네로 가버렸어. 과자 때문에 싸우길래 둘이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뽀로로, 크롱하고 화해해. 내가 왜? 혼자 있으니까 좋기만 한데? 과자! 우와, 맛있겠다. 혼자 다 먹어야지. 고마워, 루피. 뽀로로는 정말 괜찮은 걸까? 패티, 이리 와봐. 같이 가. 어떤지 한번 볼까? 크롱. 역시 좀 전엔 뽀로로가 괜찮은 척 한 거였어. 그러게, 크롱이 없어서 힘이 없나 봐. 하는 거겠지? 그럴 거야. 다행이다.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아, 이게 아닌데. 슈퍼 영웅 놀이 하자고? 크랑 크랑. 오, 그거 재밌겠는데? 그래, 좋아. 나는 슈퍼 영웅이 어울리는데. 그럼 시작해 볼까? 크랑. 좋아. 우와, 악당한테 잡혔어요. 아유, 무서워.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 해리, 이럴 땐 노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알았다고. 이번엔 내가 해볼게. 덤벼라, 슈퍼 영웅 크롱. 크롱. 보비, 그게 뭐야?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 악당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 덤벼라, 슈퍼 크롱! 크랑, 크랑! 슈퍼 레이저다! 크랑! 잠깐, 잠깐! 악당은 더 무섭게 생겨야 하는데. 기다려봐! 짜잔! 크랑! 크랑! 어때? 진짜 악당 같지?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롱, 갑자기 왜 그래? 그러게. 뽀로로는 크롱을 만나러 보빈의 집으로 갔어요. 나 없이도 재밌게 노네. 뽀로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 썰매 경주 할래? 썰매 경주?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어? 그게... 크롱? 없어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언덕에서 봐. 크롱, 크롱. 그만하자고? 크롱.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웃더니. 혹시 뽀로로 생각이 나서 그래? 크롱. 얘들아. 크롱, 뽀로로 안 왔어? 크롱, 크롱. 이상한데? 크롱이 없어서 그런지 뽀로로가 힘이 없어 보였어. 뭐야야! 크롱! 뭐야야! 크롱?
뽀로로가 크롱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놓았네요. 어이야야. 빠야야. 우리 만져간다. 안 되겠다. 크롱, 로봇팔을 쓰자. 크롱. 아, 크롱이 없지. 우리가 이겼지? 크롱이 있었으면. 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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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야! 크롱! 크롱! 왜 혼자 탔냐고? 네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졌단 말이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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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자고? 그래, 좋아. 좋아. 그럼 출발하자. 그럼 지금이야. 안 돼.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를 했네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아, 오늘 낚시 가기로 한 날이지. 포비. 아, 참. 포비, 어서 일어나.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포비. 어? 자, 또 잡았다. 포비, 넌 많이도 잡았구나.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히네. 난 왜 안 잡히지? 어디, 아휴, 배고파. 아, 많이 있었지? 포비, 이거 같이 먹을래? 고마워. 그걸 다 먹으면 안 돼! 나눠 먹으려고 한 건데! 아, 미안. 빵이 너무 작아서 그만. 너무해. 노래한다. 아들 손자면 혜리,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흠살도도 크냐, 너 듣나니? 혜리! 아, 맞다! 내가 새로 만든 춤 안 보여줄지. 한번 볼래? 아니, 괜찮은데? 야구, 야! 나 포비야, 미안해. 어때? 많이 고장났어? 포비. 답답해서 혼났네. 나보다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건가? 그러고 보니 포비는 힘도 너무 세고 먹기도 많이 먹고 내 노래도 이해 못하고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더 이상 포비랑 같이 살기 힘들겠어. 떠나야겠어. 안녕 포비. 무슨 일 있어? 크랑 네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뽀로로가 막 화를 냈다고? 뽀로로가 너무했네. 내 생각엔 크롱 너도 뽀로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걸 뽀로로는 싫어하잖아.
크랑, 네가 하고 싶은 걸 뽀로로는 못하게 하고 말이야. 크랑, 크랑, 크랑. 그게 바로 잘 안 맞는 거야. 나도 포비랑 잘 안 맞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크랑, 우리 둘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어때? 크랑,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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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좋아, 떠나자. 아, 잘 잤다. 뭐? 편지네? 해리가 쓴 거잖아? 호비에게. 우린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네 집을 떠나기로 했어. 내가 없어도 잘 지내. 안녕. 어? 해리! 크롱! 크롱! 해리야! 어, 뽀로로. 혹시 크롱 못 봤어? 나랑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정말? 해리도 집을 나갔어. 해리도? 근절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너랑 있으니까 정말 좋다. 넌 어때?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뭔데 그래? 크랑, 우와, 대단해, 정말 멋져. 해리랑 크롱이잖아. 뭘 하는 거지? 아차, 뽀로로. 어서 가자. 뭐? 해리랑 크롱이 없어졌다고? 얘들아! 통통아! 괜찮니, 통통아? 응, 뽀로로. 지난번에 빌린 책 돌려주러 왔어.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해? 해리랑 크롱이 없어져서 찾고 있었어. 어? 나 조금 전에 봤는데. 정말? 어디서 봤어? 저기 산 위에 있던 걸. 산에 왜 갔지? 어? 눈이네? 눈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아. 어서 해리랑 크롱을 찾아야겠어. 많이 오네. 너무 추워. 아, 크롱! 갑자기 눈을 던지면 어떡해? 놀랐잖아! 크롱!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어서 쉴 곳을 찾아야겠어. 어? 저기에 뭐지? 크롱! 동굴이잖아? 아, 잘 됐다. 여기서 쉬었다 가자. 해가 저물어도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여기 너무 깜깜하다. 그치?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죽고 무서워.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해리, 많이 추웠지? 어서 먹어. 와, 역시 포비가 최고야. 그래도 편지까지 써놨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돌아가. 약해지면 안 돼. 노래하자.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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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래 들었다. 아주 순정녀들이 사우라여서 기분 좋아지지? 그럼 같이 하자. 밤새도록 하자. 너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서 날 떠라. 그럼 뭐야 이거. 감기 걸려. 뭐야 이거. 크롱, 크롱, 크롱.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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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청도 좋다. 어? 아, 크롱이 없네. 어디 갔지? 크롱, 크롱. 미안해. 어이야. 크롱, 크롱. 너 때문에 놀랐잖아. 무슨 소리지?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지? 친구들이 크롱과 해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어? 저건 크롱 발자국이잖아? 이걸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다. 어서 가보자. 어? 발자국이 여기서 없어졌네. 크롱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응? 이 목소린 해리? 이쪽이야? 어떻게 꼼짝도 안 해? 이제 영영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야, 범이야, 집에 가고 싶어. 싶었어, 범이. 나도 해리.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뽀로로랑 포비가 걱정 많이 했어. 뭐야야, 크롱. 응?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뭐야야, 걱정했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던 건 미안해. 포비.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찾았어? 크롱 발자국을 보고 알았지? 해리 목소리가 들렸어. 정말? 역시 포비가 최고라니까. 오늘 크롱과 해리는 곁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루피와 패티의 하룻밤. 맑고 화창한 날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루피, 패티, 안녕 뽀로로. 어디 다녀오는 거야? 응, 스노보드 타고 왔어. 너희는? 너희 집으로 놀러 가는 일이야. 아, 그래? 그럼 들어가자. 크롱 나왔어. 크롱. 크롱,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크롱. 스노보드 타고 왔더니 덥네. 아, 시원하다. 루피, 패티, 우리 뭐 하고 놀까? 어? 크롱! 덥단 말이야. 크롱. 안 돼. 더워. 루피와 패티는 어쩔 수 없이 포빈의 집으로 놀러 가게 됐어요.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해리! 어디가? 우리 너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럼 들어가서 포비랑 놀자. 그럼 너는? 나는 포비 때문에 집에 못 있어. 난 이만 갈게. 재밌게 놀아. 무슨 일이지? 포비한테 가보자. 포비! 어? 너희들 왔구나. 해리가 화난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책을 읽는데 해리가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거든. 한마디 했다고 화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 루피, 여기도 안 되겠는데? 안녕. 포비하고 해리도 싸웠구나. 뽀로로.
토토하고 크롱도 그렇고 다들 요즘 자주 싸우는 것 같아. 한 집에 같이 살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매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우지? 이상하다, 그치? 응, 이상해. 안녕.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놀 수 없게 된 루피와 패티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책이나 읽을까? 어? 어? 지붕이 새나? 어? 안 되겠다. 자, 우선 이걸로 됐어. 안 돼. 그래도 다행이야. 침대에 물이 안 떨어져서. 어떻게 된 거지? 친구들한테 가봐야겠다. 패티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집이 엉망이야. 올라가서 지붕을 봐야겠는걸, 로디. 로디, 로디, 조심해. 엉망이네. 뭐 어때? 지붕을 고쳐야겠는걸.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오늘은 곧 해가 질 것 같고 내일 다 같이 고쳐야겠어. 그럼 오늘 밤은 어떡하지? 침대까지 다 젖었는데. 걱정 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물건 좀 챙길게. 잘 됐다. 맞아. 오늘 밤 패티하고 재밌게 보낼 거야. 어서 와. 이렇게 해서 루피와 패티는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타니시야, 패티. 고마워, 루피. 자, 가방을 저기다 놓으면 다니기 불편한데. 루피, 우리 뭐하고 놀까? 아, 인형놀이 하지 않을래? 그래. 뽀로로는 이제 내 거야. 뽀로로 살려. 뽀로로를 도와줘. 우리가 구해줄게. 그러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걸? 그럼 이번엔 뭐하고 놀까? 미안해, 패티. 괜찮아. 이건 내가 저기로 옮겨줄게. 아니야, 그냥 여기 둘게. 패티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뭐 하는 거야? 이제 저녁 먹어야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혼자 해도 돼. 내가 요리를 망칠까 봐 그러는 건가? 걱정 마. 나도 잘할 수 있어. 이제 소금만 넣으면 되는 거지? 잠깐! 미안해, 루피. 거의 다 됐는데 망쳐버렸잖아. 너무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지. 책 읽는 거야? 응, 집에서 가져왔어. 거봐! 내가 가방 여기다 두지 말자고 했잖아! 뭐? 루피 너 때문에 아끼는 책이 젖었잖아! 루피와 패티는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엔 싸우게 됐어요. 움직이지 좀 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알았어! 그럼 거실에서 잘게! 이게 무슨 소리지? 패티!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이 안 와서. 집에서도 잠이 안 오면 공놀이를 하거든. 당장 그만둬!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뭐? 루피, 넌 네 맘대로구나? 그럼 내가 나가줄게! 그럼 그러시던지! 잘 있어! 그래, 잘 가! 눈이 오네? 누가 걱정할 줄 알고. 루피 집에서 나온 패티는 뽀로로 집으로 갔어요. 나왔어. 그런데
웬일이야? 지붕이 망가져서 루피네 집에서 잔 거 아니었어? 그게... 너희는 뭐 하는 거야? 크롱 그림을 꺼내주려고. 나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크랑크랑! 어, 우와, 깨끗해졌네. 크랑. 고마워, 크롱. 크랑크랑! 아까 낮에는 막 싸웠잖아. 어떻게 된 거야? 둘 다 잘못한 걸 깨닫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 크랑크랑! 자주 싸우긴 하지만 우린 금방금방 화해해서 싸움이 오래 안 가. 크랑크랑! 아, 이걸로 꺼내면 되겠다. 자, 성공! 크랑! 크랑! 크롱, 그런데 무슨 그림이야? 나하고 크롱을 그렸네. 크랑크랑! 크롱! 뭐야? 뽀로로와 크롱의 모습을 본 패티는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루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저기, 나는 가볼게. 어, 패티, 날씨가 안 좋아졌는데? 괜찮아. 루피는 안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간 패티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어. 패티를 찾으러 가야겠어. 포비, 괜찮아? 괜찮아. 포비, 해리. 얘들아, 혹시 패티 여기 안 왔니? 패티 여기 안 왔는데. 어? 그런데 포비는 어디 아픈 거야? 집에서 나간 날 찾느라 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렸나 봐. 해리,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고. 아니야. 감기도 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 서로를 아끼는 포비와 해리를 보고 루피는 부끄러워졌어요. 저기, 난 패티를 찾으러 가야 해서 몸조리 잘해, 포비. 아이, 루피! 밖에 눈보라도 치고 위험해. 괜찮아. 어떡하지? 패티! 패티! 루피! 패티야! 무슨 일이야? 걱정돼서 찾으러 나왔어. 나도 너한테 사과하러 가는 길이야.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내 맘대로만 하려고 했어. 미안해, 루피. 패티!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루피와 패티는 서로 도와가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녕. 일찍 왔네. 그래야 오늘은 패티가 집에서 잘 수 있잖아.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난 패티랑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좋거든. 나도. 루피하고 패티는 사이가 정말 좋구나. 그럼. 맞아요. 루피와 패티는 이번 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